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나이만큼의 속도로 삶이 흘러간다고요. 50대는 시속 50km로 시간이 흐르고 70대는 70km. 나이를 먹을수록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고 보면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시속 1km가 빨라지게 되는 셈인데요. 나이만큼의 속도로 산다는 표현이 분명 공감은 가는데 왠지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나이를 먹는 것도 서러운데 세월의 속도까지 빨라진다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요. 특히 마음 건강,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나이는 60대지만 세월의 속도는 40km 정도로 줄여보는 노력, 오늘도 해보시는 거 잘 아시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양미 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몇 주째 쭉 저희가 월경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그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본 월경에 대한 병은 뭐 월경의 이상, 뭐 월경의 뭐 양이 어떠냐, 색깔이 어떠냐, 아니면은 월경 우리가 생리라는 것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리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월경전 증후군 긴장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생리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불편한 증상, 월경통, 생리통이죠. 네, 원발성 생리통과 촉발성 생리통에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월경 자체가 끊어지는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조기 폐경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폐경은 폐경인데 빨리 폐경이 되는 이 조기 폐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폐경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네. 이게 병증으로까지 분류가 될 정도로 조기에 폐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조기 폐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폐경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여성은 태어난 후 2주째 난포의 개수가 500만에서 600만 개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서서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30만 개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월경을 할 때마다 1000개 정도씩 꺼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한번 월경을 할 때 1000개씩 꺼내 쓰는데 이 중에서 성숙남포로 되는 건 한 개고 나머지 이제 999개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이 30만 개를 이제 계속 월경할 때마다 꺼내 써서 이 남포가 점차 줄어들어서 더 이상 배란을 못 하는 것이 폐경이죠. 여성의 나이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50대 전후로 폐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먹거리가 풍부해졌잖아요. 옛날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뭐 이때에 비해서 요즘 못 먹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강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서 생리가 이제 50세 전후에서 그 이후에도 막 더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의학도 발전하고 먹거리도 풍부해진 그것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의학도 발전됐지만 여성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늘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여성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복잡한 현대인들의 어떤 이러한 생활 패턴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신적, 신체적, 영양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됐고 네. 이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서 코티솔 같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네. 또 이는 그런 어떤 생체 활성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무월경이나 이제 조기 폐경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어느 정도 빨라지면 조기 폐경이라고 네. 볼 수 있냐고 이제 말씀 물어보셨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사실 연령상 갱년기 50대 전후에서 일어나는 폐경을 조기 폐경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임상상으로는 35살에서 40살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폐경 이 경우로 우리가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요즘에는 워낙 결혼하시는 그런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어서 뭐 35세에서 40세 이전이면 한창 사실은 뭐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런 임신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나 노력을 가장 네. 활발히 하시는 때거든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좌절스럽거나 그런 마음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조기 폐경을 겪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가요? 네, 국내 조기 폐경 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사실 없습니다. 아. 근데 추정치는 있죠. 네. 지금까지 뭐 여성 인구의 한 1% 정도인 아.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조기 폐경으로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추정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변화나 어떤 면역 체계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20, 30대 여성의 암 환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죠. 이 여러 가지 원인이 조기 폐경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조기 폐경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원인이 궁금한데 이 조기 폐경이라는 게 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네, 조기 폐경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조기 폐경 환자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류마티즘이나 어떤 갑상선 질환, 당뇨병 등 어떤 면역 체계와 관련된 질환 때문에 난소가 파괴돼서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가 암 같은 질환을 알았을 때 방사선 치료하죠. 네.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역시 난소가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조기 폐경이 발생합니다. 네. 또 유전적으로도 어떤 유전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터너 증후군이라는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는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난포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조기 폐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성염증체 이상이 생겨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환경 변화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죠. 요즘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네. 높아졌죠. 외모 지상주의 이것도 조기 폐경을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죠.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걸로 인해서 난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조기 폐경의 한몫을 차지하고요. 특히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초래가 되면은 호르몬 생성 불균형을 불러와서 네. 어떤 월경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뭐 기름진 음식이나 반대로 또 이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식사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너무 일정이 바빠서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해요. 불규칙한 식사 같은 경우에는 체액성분의 이상을 갖고 와서 난소와 뇌수치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이거 역시 조기피부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오히려 여성의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네. 제가 보고를 봤는데요. 이 담배도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최고의 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혹시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은 지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렸을 때 이제 감염 질환을 앓는 경우도 조기 피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제 조기 피부경을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피부경과 어떤 여성의 현대 사회적 그리고 어떤 환경적 원인과 또 유전적 원인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난포가 어떤 이유나 원인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혹은 줄어드는 속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상적인 건 아닌 게 잘못해서 빨라지게 되면은 네.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그럼 한의학에서는 조기 폐경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방금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 난포의 그 속도, 파괴되는 속도나 아니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경우를 네. 한의학에서는 신기라고 연관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신기가 허약할 때 이런 조기 폐경이 온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신기가 허약한 틈을 타서 간기가 울체돼서 경맥에 혈액 기능이 제대로 못해서 월경이 그칠 때 이걸 조기 폐경이라고 합니다. 네. 신기가 허약하다는 것은 면역 기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어떤 면역 질환들, 류마티즘이나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들, 그리고 갑상선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앓고 계신 분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르몬 관계 질환들을 앓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신기가 약한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네. 간기가 울체됐다는 것은 우리가 현대의학적, 서양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자율신경계 실조증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너무나 과긴장된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죠. 현대처럼 긴장이 지속된 경우 우리가 이제 간기가 울체됐다고 표현합니다. 몸이 좀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네. 네, 조기폐경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어느 분들이 가장 조기폐경의 위험이 있느냐 한의학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네. 신기가 약해지는 어떤 면역학적 그리고 이제 호르몬적 요인이 있는 분들이 네. 스트레스, 간기울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경맥이 끊어진다. 혈액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폐경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전조 증상 같은 게 있나요? 네, 폐경기 증상은 원래 폐경 이후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사실은 폐경 되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서서히 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폐경기 증상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생리 잘 하고 있다가 생리 주기가 일정적이다가 점차적으로 불규칙해지면서 뭐 안면 홍조나 불면증을 경험한다든지 네. 아니면 가슴에 이제 자꾸 두근거리는 거죠. 네. 뭐 이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폐경의 전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뒀다가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근데 불규칙한 생리라든지 뭐 안면홍조, 뭐 가슴 두근거린 증상들 이런 건 좀 자연스러운 증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조기 폐경과 일반 폐경이 증상, 전조 증상은 비슷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폐경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불편한 증상을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기 폐경 환자에서도 일반적인 폐경 여성과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얼굴이 아니면 얼굴이나 가슴이 막 화끈거리는 거예요. 네. 뭐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상이나 이유 없이 막 땀이 난다거나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건 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또 어떤 이제 피부 신체적으로는 뭐 질이 건조해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욕도 감퇴가 되겠죠. 그리고 뭐 그래서 성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조기 폐경 환자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폐경 환자보다 만성적인 골다공증 질환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 더 높아지고요. 조기 폐경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3개월 이상의 어떤 무월경과 안면 홍조, 질의 위축 이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과 함께 질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질이 건조해지고요. 성욕이 감퇴하면서 가슴은 두근거리는 심계, 항진, 그리고 전신 피로 등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폐경 여성들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성으로서 젊은 시기에 폐경이 되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해졌다는 어떤 사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출산을 안 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요. 이 상실감이 좀 나가서는 어떤 분노의 감정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치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도 해야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조기 폐경이다, 나는 조기 폐경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반적인 폐경보다 아무래도 좀 시기가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난 임신 생각은 따로 없다 하시면 추가적인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아니죠. 임신이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생리, 우리가 월경을 생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생리가 가지는, 생리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선입관, 편견, 그리고 어떤 생리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여성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정말 임신과 관계없어, 나는 애 안 낳을 거야 라고 하는 여성이라도 만약에 폐경이 오게 된다면 큰 상실감, 여성성의 상실이라는 상실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만 어떤 이제 그 생리로 인해서 월경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를 안 한 분이었다면 어떤 상실감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경을 경험할 때 굉장히 큰 상실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이제 다른 여성에 비해서 이제 난 여성으로서의 삶이 끝인가? 나는 어떤 삶이 남았지? 뭐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으로부터 어떤 그 우울감이 시작이 되는 것이 보통 이런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뭐 몸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부분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조기 폐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조기 폐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사과나 석류, 당귀차, 콩 종류의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주고 조기 폐경 예방을 위해서 좋은 작용을 합니다. 또 미혼 여성의 월경 물수는 대체적으로는 뭐 일시적인 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경우 많습니다.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거나 단기적으로 과로했다거나 어떤 뭐 단기적인 감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만 뭐 갑자기 체중이 증가하면서 월경이 불순해지는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무월경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조기 폐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폐경 저 무월경 온 걸 거야 이렇게 쉽게 여기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주의에 대한 어떤 생활 자세라는 거죠. 그럼 일시적으로 올 수 있었던 게 방치를 해서 이게 조기 폐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자극은 영구적인 폐경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자신이 자꾸 반복적으로 무월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의 환경적인, 사회적인, 정신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뭐 반대로 또 뭐 소량의 갈색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무변환성 출혈인데 이런 것을 방치할 경우에는
그냥 무월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배란을 동반한 어떤 월경 주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40세 이전에 폐경을 맞는 조기 폐경의 여성의 5%에서 가족력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조기 폐경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딸은 30세가 넘기 전에 빨리 임신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점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월경 주기는 뭐 이래저래해서 네. 좀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만 하셨는데 그냥 사실 나는 원래 불규칙해 하고 네. 그냥 방치를 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정말 심한 경우에는 조기 폐경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꼭 네,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갈색 출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잔 출혈이 계속 지속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네. 나는 그냥 생리 주기가 길어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갈색 출혈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상당히 많, 그래서 한의원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북루나 아니면은 그 비배란성 출혈이라고 우리가 방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비배란성 출혈 같은 경우에 이게 지속되는 경우는 본인도 불편할 뿐더러 난소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이럴 경우 빨리 난소의 배란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 같은 경우가 치료가 또 안 됐느냐, 치료가 너무나 잘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 그런가요?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굉장히 필요하죠. 여성은 이러한 폐경과 관련된 특히 조기 폐경과 관련된 질환에 있어서 여성은 자기 생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월경의 주기 우리가 생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월경의 주기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규칙적인 생리를 하고 있는지 이 아는 것이 조기 폐경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말 월경에 대해서 연속적인 강의들을 각각 다른 주제로 듣고 있는데 정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증상들에 대해 경각심도 갖게 되는데요. 네. 조기 폐경은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제 폐경은 모든 여성이 숙명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네.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경기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은 폐경 치료를 통해서 완화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폐경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한약적으로는 신장이 허약하거나 감기가 울체됐을 경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감기가 울체되거나 신장이 허약한 경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네. 이제 치료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시면 안 되고요. 네. 또 이제 동시에 이제 폐경 시 나타나는 안면 홍조나 질 건조증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증상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허해진 틈을 타서 네. 감기가 울체돼서 나타난다고 표현하겠죠. 네. 이러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신장을 튼튼하게 하는 육미지황탄 같은 처방을 쓰고 감기 울체를 풀어주는 가미소요산 같은 처방을 써서 이러한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동시에 네. 그 원인이 폐경의 원인 만약에 조기 폐경이라면 조기 폐경이 원인이 되는 신장의 기운도 북돋아주고 감기도 풀어주기 때문에 이 조기 폐경도 동시에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서양의학적으로는 네. 조기 폐경 환자 중에 일부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다시 월경을 하게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월경이 다시 온 다음에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다시 폐경을 맞게 되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또 뭐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생리는 얻었는데 암질환 같은 경우 유방암의 네. 어떤 확률이 높아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조기 폐경 환자의 경우에는 폐경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이제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 위험이 장기간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폐경 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 어떤
다른 질환, 뭐 암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어느 것이 득이 되고 실이 될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되 본인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폐경 치료와 함께 일상생활에서는 카페인이나 어떤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을 좀 금하고 하루에 한 30분 동안 뭐 운동을 한다. 뭐 그러니까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드리는 거,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드리는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이러한 조기 폐경의 빠른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네. 또 뭐 어떤 견과류 같은 거를 먹는다던가,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식품들 알려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 네. 석류도 있고요. 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섭취 네. 또한 어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 폐경은 본인 혼자서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정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치료가 잘 되었다는 전제 하에 정말 정말 치료가 굉장히 뭐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폐경이 끝나는 시기까지 맞춰질 수도 있나요? 아 그렇죠. 충분히 이제 조기 폐경의 원인 중에 다양한 원인 중에 있는데요. 자신이 속하는 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기 폐경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반 폐경과 같이 주기를 맞춰줄 수도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몸에 따라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없는 분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소 기능이 심각하게 파괴된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회복이 되고 네. 이미 파괴됐지만 많이 훼손된 몸 상태가 회복이 된다면 그때부터라도 다시 정상적인 배란을 하면서 생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마 만약에 큰 어떤 중간에 큰 다른 이유가 없다면은 정상적인 생리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냥 나는 이제 뭐 임신과는 무관해 하시는 분들도 이게 다른 뭐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치료를 그렇죠. 각별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조하게 돼요. 피부뿐만 아니라 질점막마저 건조하게 되죠. 그래서 여성, 그러니까 남녀의 어떤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조기 폐경은 말 그대로 너무나 이른 폐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참 왕성한 어떤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여성의 어떤 사회적 생활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골다공증이나 만성질환에 대해서 다른 여성들보다 그 노출되는 시기가 길어져요. 네. 이럴 경우에는 그만큼 그 증상이나 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조기 폐경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오늘 조기 폐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폐경은 일반적으로 끝날 정도의 이제 시기인데 뭐 여성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요즘에 워낙 뭐 임신에 대한 시도를 늦게 하시다 보니까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폐경 시기를 이렇게 뒤로 미루기 위해서 다른 부가적인 시술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어떤 원인이 있어요. 자신이 폐경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라면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억지로 연장을 위해서 무리한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호르몬 치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득과 반드시 거에 따른 실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득실의 경중은 제가 어떻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기 폐경 환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폐경을 맞은 여성들은 이제 뭐 폐경을 맞았을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생각해서 담담하게 맞는 경우가 많죠. 네, 주변에 같이 고민을 그렇죠. 좀 나누실 분들도 사실 많고. 그렇죠. 네. 근데 조기 폐경 환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받는 충격이 의외로 뭐
심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직장 때문에 결혼을 좀 미뤄왔다거나 또 결혼했다가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82년생 김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 막 아이를 원하고 있는데 조기 폐경이라는 어떤 상황을 막 닥쳤을 때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뭐 이런 분들은 막 이게 조기 폐경이 오진이 아닌지 여러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다시 검사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성성을 잃어버렸다는 그 충격, 분노, 상실감, 이 우울증은 폐경으로 인한 뭐 여성 호르몬의 결핍과 함께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서 점점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게 되죠. 네. 그 조기 폐경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기 폐경은 어떤 살아온 저기 삶의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 이정표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조기 폐경이라는 어떤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편안하게 네.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치료나 모든 건강이 마음가짐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조기 폐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조기 폐경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흑마늘입니다. 흑마늘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흑마늘을 굉장히 보양을 위해서 많이 드시거든요. 네.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흑마늘은 생마늘을 껍질째로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약 15일간 발효시킨 어떤 식품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인삼보다는 홍삼, 네. 뭐 흑삼이 더 많은 유효 성분이 있듯이 이 마늘 역시 1차, 2차 가공을 하면은 없던 성분이 생기거나 원래 있던 성분이 더 많이 생성이 돼서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 이게 뭐 흑마늘이란 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마늘을 예. 숙성시킨 거군요. 그렇죠.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력, 즉 이제 폴리페놀 성분이 10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유해 산소를 없애고 노화 방지나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효능을 발휘하게 되고 네. 생마늘에 없는 항산화, 항염, 항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인 항화아릴, SR이라고 하는데요. 네. 항화아릴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흑마늘에만 있는 성분인데요. 네. 이것들이 이제 마늘보다 항산화, 항염, 항암의 효과를 더 증가시켜주게 되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니라 위가 약한 사람은 생마늘을 그냥 먹으면 좀 아리죠. 네. 매운맛 때문에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속이 쓰리게 되는데요. 흑마늘은 마늘 특유의 냄새와 향이 사라지고 단맛과 신맛이 나타나게 돼서 마늘을 싫어하는 분들, 속이 쓰리거나 이렇게 아려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흑마늘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흑마늘은 이제 피로를 없애주는 비타민 B1이 풍부하고 비타민 B1의 원활한 흡수를 돕는 어떤 계류마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B1과 계류마늄의 어떤 원활한 흡수를 통해서 피로 회복이 개선이 됩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은 흑마늘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이걸 식후에 몇 알씩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소화에 좀 도움이 되나요?
흑마늘은 소화 기능 개선에도 좋습니다. 흑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은 위액의 분비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통과 설사를 자주 시달린다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흑마늘이 도움이 많이 되죠. 생마늘은 안 됩니다. 오히려 생마늘은 그 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쓰림이 심해지기 때문에 꼭 흑마늘이어야만 되고요. 네. 또 흑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각종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환자들에게 좋습니다. 마늘에도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흑마늘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흑마늘을 이렇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제 위점막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소화불량이나 염증, 어지러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항상 모든 음식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든보감 오늘은 흑마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칼라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70에 몸무게 65kg에 나이는 네. 61살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네. 네, 현상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기를 흡입하면 네. 기가 간질간질하고 흡입하면요. 예. 기가 이제 목이 막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을 많이 심하게 하고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병원에는 가니까 이비인후과를 가니까 이제 충농증이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든지 일단 약을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 약을 한 3일이나 4일 정도 먹고 하니까 냄새가 막 억수로서 이제 민감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샴푸 네. 냄새 뭐 저 뭐고 린스 냄새, 여성용 뭐 용품 뭐 전부 막 각가지 냄새가 화장실에서 막 맡아지더라고요. 아팠는데. 네. 그래가지고 또 약을 이렇게 한 6, 7일 복용하니까 속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약을 찍어서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아이고, 네. 안 먹고 있으니까 이제 속은 편한데 또 냄새가 또 없어지더라고요. 또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거, 냄새가. 네네. 그래서 어떤 증상이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네, 약을. 그다음 지금 우선은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까지만 우선 먼저 상담을 해드리면요. 네. 약은 계속 먹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약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서 그 부분을 같이 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약을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농증이 오래 되셔서 비색이라고 합니다. 코가 막혀 예. 계셨던 거예요. 농이 차서. 농이 가득 차고선 코가 막혀서 냄새를 못 맡았던 건데 네. 아마 약이 잘 됐나 봐요. 항상 보통 아, 이제 네, 항생제를 쓰셨던 것 같은데 3, 4일 먹으니까 이 농 염증이 4일 되니까 냄새가 그대로 막 그죠? 염증이 민감하게 나타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네. 냄새를 맡게 된 거죠. 근데 네. 냄새를 못 맡은 지 너무 오래되니까 갑자기 이제 다양한 냄새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네. 이제 자극이 셌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좀 세면은 이제 위 점막을 좀 흩어요. 그래서 좀 속을 좀 쓰리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 점막을 같이 보호해주는 약을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땐 너무 오래된 충동증 같고요. 지금 우선은 처음 드셨던 약이 효과가 좋은 걸로 좋아 보입니다. 계속 드시되 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약을 같이 해주면 되고요. 꼭 이게 양약으로 정말 치료를 안 해도 한약도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만약에 너무 속이 쓰리고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이 약 도저히 못 먹겠다 싶으면은 한약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귀를 후비면 왜 기침이 심하게 나오죠? 네. 우리 몸의 이 기관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귀랑 코랑 기도랑은 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귀와 코로 연결되는 길이 이렇게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이 뭐 비염이 중이염 같다, 중이염이 비염 같다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귀랑 코랑 기도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후비게 되면은 자극이 당연히 받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귀를 많이 후비게 되면 기침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너무 특별한 증상은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꼭 그 충동증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효과를 잘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약을 드시고 양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한약 생각해 보세요. 형경육탕이라는 아주 좋은 약이 있는데 이거 역시 좀 꾸준히 드셔야 되지만 이 충동증이나 가면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충동증이나 비색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뒷번호 8592 쓰시는 분인데요. 53세, 77kg에 167cm라고 합니다. 피곤하면 혀끝에 염증이 생기고 입안이 헐어버립니다. 입술가에도 염증이 생기고요. 무슨 병일까요? 최근 1년 전부터 이런 증세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마실 수 있는 차나 좋은 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뭐 이걸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저도 이런 게 되게 자주 나요. 피곤하면은 입이 헌다. 뭐 그냥 간단한 단순한 헤르페스죠. 근데 이 헤르페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약에서는 심열이라고 봅니다. 심장열. 아, 심장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심장에 열이 받아갖고선 입에 구순염이나 아니면 입이 헌다거나 입술이 헌다거나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죽염 같은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반찬 중에 연근 있지 않습니까? 연근. 네, 네. 연근 반찬 참 좋아요. 연근 반찬이 심열을 내려주는데 도움이 되니까. 죽염은 뭐가 난 부위에 바르면 되나요? 각을 하는 것이 좋죠. 각을. 네. 그런데 제가 뭐 한의사긴 한의사지만 이런 헤르페스는 사실은 음식 먹는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거든요. 저도 이거 가끔 이제 헤르페스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약국 가서 바르는 약 빨리 바르는 것도 그냥 원활한 생활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자주 반복이 돼요.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났다가 또 없어졌다 조금만 피곤하면 또 나고 반복합니다. 이거는 몸의 문제죠. 그 증상이 입술과 혀에 나타났지만 그것은 몸의 문제입니다.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간단하게 응급조치하는 것은 좋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자신의 몸의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한의학적 치료라는 것이 좋죠. 심혈을 꺼뜨려줄 수 있는 어떤 처방도 좋은 것이 많으니까 청심연자탕이나 아니면 양격산화탕이라고 쓰는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황연애탕 같은 경우도 보험약으로 한의원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심혈을 내려주면 금세 헤르페스 좋아지는 거 입술 헌 것이 좋아지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몸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에는 피곤하다 싶으면 하나 났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 번 날 때마다 세네 개, 뭐 두세 개씩 이렇게 나거든요.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뭐
등가의 비교는 아닙니다. 네. 절대 등가의 비교는 아니고 원형 탈모의 경우도 자가면역 질환이 원형 탈모의 경우도 단순 원형 탈모 하나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방 치료가 되고 아주 네. 쉽게 치료가 되는데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은 다발적으로 났을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헤르페스 같은 경우도 하나 간단하게 났을 경우에는 금방 치료가 되는데 여러 가지 다발적으로 났을 때는 아, 그거보다 심한 증상이라는구나 누구나 다 알 수가 있고요. 치료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몸에 대해서 이제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예전과 더 안 좋아졌구나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열을 좀 내려주는 치료를 해야 할까요? 그렇죠. 열을 내려주고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열이 나는 경우는 실제로 시절이라는 것은 염증열인데요. 네. 아, 어떤 감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걸 통해서 헤르페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절, 네. 하지만 허열일 경우가 더 많죠. 허열이라는 건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어떤 이제 몸에 에너지 순환인 어떤 열을 컨트롤 못할 때 허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헤르페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이제 비감염성 어떤 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입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방광염이나 질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럴 경우에 자꾸 항생제를 쓰게 되면은 네.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요. 점점점 반복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몸을 돌아볼 수 있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어떤 이런 증상들이 아 그냥 낫구나가 아니라 내 몸에 어떤 적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죠. 네,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